내일인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인데요.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은 비장애인 고용률의 절반 수준인 34%에 그쳤습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 오늘은 장애인 채용이 단순히 일자리 제공 그 이상임을 보여주는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택배 트럭이 도착하자 배송 직원들이 발빠르게 상자를 옮깁니다. 큼직한 글씨로 주소도 적습니다. 모두 장애인들입니다. 서울 중계동의 이 아파트 단지는 장애인들로만 구성된 배송팀이 물품을 전달합니다. 총괄 업무는 지적장애 2급인 허은정 씨가 담당하는데 벌써 5년째 베테랑 택배기사로 불립니다. 물건은 던지면 안 돼요. 조심하게 다뤄야 돼요. 고객님의 기쁨이 있는 거니까요. 기쁨과 선물이니까. 항상 미소 띈 얼굴로 실수 없이 배달해주는 모습에 주민들 반응도 좋습니다. 잘해요. 아주 착실하게 꼼꼼하게 잘하더라고. 잘 배달하던데요. 똑똑하게. 좀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힘도 좋은가 봐요. 번쩍번쩍 무거운 것도 잘 들더라고. 허은정 씨를 포함해 이곳에서는 28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 한 택배기업이 지난 2013년부터 고용한 장애인들로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인력입니다. 업무량도 일반 택배기사 못지않아 지난해에는 18만 5천여 개의 물품이 큰 차질 없이 고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사회성이 크게 개선이 되고 또 두뇌도 많이 발달하는 것 같아요. 상황 대처 능력도 뛰어나고요. 그래서 발달 장애인한테는 정말 이 택배란 업종이 여러모로 개인이나 아니면 사회나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직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견과 차별을 극복한 장애인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기업이 웃음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기분 좋게 사람을 웃게 만드는 택배예요. 몸도 즐겁게 만들고요. SBS CNBC 박연신입니다.